I'm 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그 일종의 개인 그 신용 정보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금 크레딧 레이팅 있는 그 API 커넥트를 해서를 통해 자기 인포메이션을 블록체인에서 어느 스태터스를 이제 증명을 받는 게 더 정확한 아니고, 예를 들어 뭐 700점 이상인 사람들에게 나의 그 암호화폐를 렌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블록체인을 통해 나는 700점 이상이에요라는 체크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에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끌고 와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지식 증명이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을 잘 살린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거가 지금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는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블록체인의 사용처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약간 디파이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NFT 쪽으로라든지 뭐 그 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또 몇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디파이 쪽으로는 그 이더리움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 그 Vitalik Buterin이 Zero Knowledge Proof의 큰 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이더리움의 특히 DeFi 쪽으로 이런 Zero Knowledge Proof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프로모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많이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NFT 쪽은 정말 재미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요. NFT라고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 재밌다, 그리고 뭐 어떤 그림을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뭐를 사는 건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그거를 만든 사람이 뭐를 만들었고 어떤 법적인 right이 있으며 어떤 것이 이제 나한테 왔는지, 한마디로 intellectual property 같은 것들도 많이를 생각을 해야 될 단계가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zero knowledge proof technology가 저는 특별히 잘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암호화폐에 많은 법들이 나오는데, KYC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개인 정보를 공유를 안 하는 거를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예.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미네 프로토콜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프로토콜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개선되고 변화되고 뭐 이런 어떤 로드맵이 있는 건지 있으면은 좀 여기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스냅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나 이렇게 어떤 프로토콜을 갖다가 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코익에 이제 저희 테크놀로지가 그쪽을 도와주고 그쪽 테크놀로지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스트래티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그 비탈릭의 이 영지식 증명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도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이렇게 이 레이어 1 프로토콜끼리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한다는 게 많이 보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약간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이건 뭐 어떻게 초창기부터 그 이더리움 재단과 미나 프로토콜 만드신 그 개발자분들하고 이렇게 돈독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있어서 형성이 된 건지, 그 과정이 좀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혹시 아시면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오원랩스에서 미나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였잖아요. 그 코파운더스들이 이제 그 에반 샤피로랑 아이작 맥글러리라는 분이신데, 약간 암호화폐 쪽으로 프루프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께서 이제 비탈릭이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련되신 분들을 만나면 좀 항상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커뮤니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잘 되고 네트워크가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많은 뭐 소위 말하는 김치 프로젝트들 보면은 뭐 이 커뮤니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별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미나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어떻게 초기에 빌드업을 했고 지금 이렇게 그 전 세계 100개의 커뮤니티 멤버들이 있는 그런 큰 커뮤니티로 성장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다른 개발자들이 인스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시면 합니다. 네, 제가 미나 프로젝트를 조인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프로젝트는 정말 커뮤니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반 슈피어 같은 경우도 다른 프로토콜과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자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클라이언트고 우리들이 약간 서브를 해야 되는 그 멘탈리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펀드레이징을 할 때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한 팀이 커뮤니티를 매니지한 팀이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에도 이제 많은 팀과 이벤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같은 곳으로 오시면은 누가 궁금점을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커뮤니티에서 다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의 노력과 투자 같은 것을 커뮤니티에서 높게 봐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ON Labs는 이제 미나 파운데이션 이 저희 프로토콜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리드를 하실 건데, 미나 파운데이션 그 이사분들도 커뮤니티 포커스를 하셔서 큰 포즐이나 이런 거버넌스 홀더들에게 항상 커뮤니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그 마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세 대학교 스튜던트 클럽 DSRB 같은 경우 이제 많은 협력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까지는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 그런 큰 파티시페이션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이 마켓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리고 미나의 Zero Knowledge Technology를 조금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나 프로토콜 팀이 한국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는 약간 디벨로퍼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그 나라들은 암호화폐 디벨로퍼들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너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마켓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했을 때 암호화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것을 많이 봐와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각해주신 분들이 많은지도 알아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프라이어타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한국 컨텐츠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커뮤니티를 더 활성화하고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미나 프로토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끝으로 몇 가지 이 한국 어디언스한테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굉장히 기술적인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말로는 하이프가 많지는 않고요. 저희의 기술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로 가시면 저희 화이트페이퍼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고 아마 번역도 하는 게 좋겠죠.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해주실 수 있는 디벨로퍼들을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디스코드로 저희가 굉장히 오픈이 돼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나 아니면 노드로 운영하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 기술을 이렇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나 프로토콜의 법률 총괄로 계신 김준님을 모시고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많이 차별화된 블록체인에 관한 얘기를 나누며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트렌드 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 코비랩에서 또 다른 좋은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